067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CS입니다. ECS은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즈 사업의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 성공 영역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영역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고객 성공 영역은 기존의 컨택센터 인프라, 고객 경험, 상담사 경험, ROI, 관리, 세일즈/마케팅,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부문으로 구성됨.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영역은 디지털 워드와 영상회의 부문으로 구성되며 재택 및 원격 근무, 협업 지원, 원격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1999년 10월 설립되었으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0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교체 및 업그레이드 주기 단축, IP 기반 증가 및 관공서의 컨택센터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으로 입지 향상에 노력. -사업 부문은 컨택센터, 옴니채널 등의 고객 성공 사업 부문, IPT, 영상회의 등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부문, 유지보수 등의 이타세스 사업 부문 등으로 구분됨. 재무 - 재택근무 축소 등으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부문의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컨택센터 고도화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COVID-19 여파에 따른 산업 전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컨택센터 채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컨택센터 투자 확대로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10일 기준 장마감 ECS의 시가총액은 4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EC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1위입니다. ECS의 상장 주식수는 1229만 4천 주입니다. EC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CS의 퍼은 10.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3배, 4,3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48억 원, 5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9번지억 원, 49억 원, 52억 원입니다. EC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2번지 89%이고 유보율은 664.4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5-0.5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9.74이며 전일 대비해서 6.21-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CS의 2023년 5월 10일 기준